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연산자는 이 느낌표입니다. 자,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하는 not이라고 읽습니다. 자, not은 이 불린의 값을 역전시킨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true 앞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false가 됩니다. 자, false 앞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true가 돼요. 자, 그런 역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not 연산자인데요. 자, 뭐 실행시킬 필요 없이 not 연산자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true 앞에 not이 붙으면 그것은 이렇게 해서 다시요. 자, true 앞에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false가 되면서 이것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false 앞에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true가 되면서 이것은 실행이 됩니다. 자, not 연산자를 어디다 쓰는가? 뭐 그거는 그렇게 활용도가 아주 많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 조건문을 짜다 보면은 이 not을 쓰는 경우가 편할 때가 있고 not을 쓰지 않는 경우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알아서 이 자연스럽게 not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요. 지금 요런 것들이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건문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 뭐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비교, 연산자, 그리고 불린, 데이터 타입, 그리고 조건문이라고 하는 문법,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논리 연산자. 자, 요렇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정도 되는 이 문법적인 것, 또 프로그래밍적인 걸 살펴봤는데요. 요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이 조건문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조건문을 통해서 컴퓨터 또는 시스템을 똑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이 조건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 후속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게 될 문제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다 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조건문과 함께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거의 쌍두마차라고 할수 있는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